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6일 메드라 코딩 기초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메드라 MSSO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윤희라고 합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최대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가 되고요. 이 세션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본에 문제가 없는 한 금요일쯤 되면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되므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투 웨비나 제어 창을 확장을 해서 퀘스천 창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든 세션이 종료되고 난 후에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세션 중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종료 이틀 후에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석 확인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정 시간 이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접속 시간이 확인되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증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MSSO에서 한국 지원 및 메드라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2019년부터 MSSO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약회사 병원에서 약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메드라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몇 가지 메드라 관련 사항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는 1990년대 ICH 주도하에 개발이 되었으며 지금도 메드라의 저작권은 IC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MSSO는 ICH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로 메드라의 유지 관리, 배포 및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SSO의 모든 활동은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ICH 설립 회원 기관인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 기관 제약산업협회, 그리고 영국, 캐나다의 규제기관 WH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면책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메드라는 용어집뿐만이 아니고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자료 또한 ICH 저작권 보호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슬라이드 PDF 자료는 웨비나 핸드아웃 창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사내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ICH 자료임을 명시를 해주시고 수정 변경 시에는 수정 변경하였음을 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코딩 기초 웨비나에 다룰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코딩 기초 웨비나는 메드라 입문 또는 초급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어집의 형태, 즉 범위 구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드라 코딩 가이드라인 문서로 제공되고 있는 고려사항 문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코딩의 중요한 8가지 원칙을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용어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같이 연습 문제로 여러 개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지만 도중에 퀴즈도 풀어보고 좀더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가 폴 에브리웨어라는 간단한 시스템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퀴즈를 풀기 위해서 이제 답변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새로운 브라우저 창을 여셔서 pollev.com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유저네임으로는 yunhyto282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QR 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참여를 좀더 유도를 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접속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20초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잘 접속이 잘 되었는지 이제 확인차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속 기관이 어디인지 한번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한 40만 분 정도 되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소속 기관을 알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본 질문입니다. 뭐. 네, 혹시 아직 접속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면 접속하실 수 있는 URL이 나오고 있고요. QR코드도 이제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약회사와 CRO에서 이제 소속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기타 또는 병원이라고 이제 응답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과반 이상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드라 사용 및 코딩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메드라 코딩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입문 과정으로 해서 메드라 자체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용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내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한 연도가 지금 1년 이하 또는 1에서 3년 정도라고 이제 응답해 주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복습 차원에서, 천천히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드라 기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범위 구조, 코드 등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설명할 단원인데요. 메드라 자체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는 규제기관 및 바이오 제약산업에서 사용하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국제의약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메드라 자체를 이제 번역을 할때 국제의약 용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매우 일반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의약 용어라고 읽으면 되게 다른 것들과 이제 헷갈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일컬을 쓸 때는 고유명사 그대로 메드라 이렇게 읽어주시고 영어로 작성하실 때도 MEDDRA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잘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시판 전부터 시판 후까지 전 규제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보완이 되었고요. 데이터 입력을 하고 검색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용어집입니다. 메드라 사용처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림인데요. 일단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메드라는 사람한테 사용하지 않는 전임상 단계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요. 사람한테 사용 의약품을 시작을 하는 임상 1단계부터 1상, 2상, 3상 그리고 시판 후까지 이렇게 메드라 전 규제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개별 안전성 보고서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라고 하는 알려진 곳에 가장 이제 메드라 사용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의 이제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메드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을 다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본 건데요. ISCR이 이제 메드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규제기관 및 제약회사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곳에서 메드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임상 시험에도 이제 메드라 사용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보고서나 임상 시험자 자료집 같은 곳에서도 메드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뭐 핵심 안전성 정보 이런 곳에서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허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상의 주의사항, 즉 레이블링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유럽에서는 이러한 내용 또한 메드라를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를 위해서도 메드라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처방 정보를 이제 메드라로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 광고 이루어질 때 특정 내용들을 메드라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줄글로 쭉 이제 나열한 것들은 메드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나열을 한 것이고, 실제 여러 지역에서 어디까지 권장되어 있고 규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개별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이제 메드라 사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메드라 한국어판이 처음으로 2019년 9월에 배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메드라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당연히 이제 메드라 한국어 같이 배포가 되고 있고요. 2021년 6월에 E2B R3 서식이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안전나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사를 보고를 할때 메드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메드라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임상시험 수사 반응 보고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를 보고하실 때 E2B R3 서식을 사용을 한다면 자연히 메드라를 사용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전의 보고 양식과 현재 이제 E2B R3 서식이 어느 정도 운영 중이다가 올해 3월부터는 의약품 안전나라로 모두 일원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는 신약 허가 신청을 할때 이제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 사항의 주의 사항을 기재를 할때 메드라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 사항으로 다음에 이제 식약처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메드라 약간 배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메드라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메드라의 범위인데요. 이제 메드라가 되게 폭넓은 그런 용어집인데 어디까지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이 용어를 이제 메드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예정이고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메드라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메드라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의학적 질환입니다.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질환뿐만이 아니고 질병명, 뭐 장애명, 진단명, 병명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고요. 또한 증상이나 단순한 징후 이런 것들도 메드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질환명뿐만이 아니고 구토, 뭐 두통과 같은 증세에 대한 내용들도 메드라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적응증은 이제 의약품을 사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질환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임상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nvestigation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병원에서 할수 있는 모든 테스트명 그리고 결과까지 붙어 있는 그런 메드라 용어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혈압 증가라든지 혈당 감소와 같은 테스트명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묶어서 이제 용어로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이 되게 정성적이고 간단한 결과는 이제 메드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치가 증가했다든지 감소했다든지 혹은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상이 있냐, 뭐이 정도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정보 같은 경우는 메드라 자체로서 표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검사와 좀 정성적인 결과는 메드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정량적인 결과 정보는 메드라로 표현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메드라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의료 시술 및 수술명들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인공심장 이식이라든지 간 이식과 같은 그런 수술명들 메드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그런 처치인 뭐 백신 접종
이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런 것들도 이제 메드라이브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입니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이나 적응증이 코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력, 뭐 가족력 이런 거다 표현이 가능하고 또 사회생활력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력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고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매우 미칠 수 있는 그런 환자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할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용어들인데요.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흡연자, 단순하게는 뭐 안경 사용자 이런 거와 같은 정보들이 사회생활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투약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에 관한 용어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매우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의약품 조제 오류와 같은 좀 일반적인 그런 용어도 있는 반면에 부적절한 백신 투여 일정 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투약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메드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품 품질 관련 이슈인데요. 뭐 리콜 제품이라든지 이물질 오염 제품 이런 것들도 메드라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기 관련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기라고 하면 이제 디바이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뭐 제세동기와 같은 되게 이제 큰 그런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기뿐만이 아니고 뭐 카테터나 니들, 바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 디바이스로 보기 때문에 뭐 IUD 이탈이라든지 카테터 이탈 뭐 이런 거와 같은 용어들도 메드라에서 기기 관련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품 사용 관련 이슈는 이제 품질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이제 품질은 제품이 진짜 이제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품 사용 관련 이슈는 가장 대표적으로 허가외 사용, 어프레이블 유즈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팬데믹으로 인한 제품 공급망 차질 이런 내용들도 이제 하나의 용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유전학 용어나 독성학 이슈 이런 것들도 메드라 표현이 가능하고 표준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SMQ라고 해서 코딩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분석용 도구로서 제공을 하는데 이제 메드라 범위에 일단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메드라 범위에 이제 표준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메드라 범위가 아닌 것들도 이제 확실히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약품 사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명이나 성분명 같은 것들 메드라에서 이제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인구학적 용어는 이제 범위가 아닌 것으로 이제 밖에 이제 되어 있는데 데모그래픽 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노인의 소아의 아동의 인부의 남성의 여성의 이런 거와 같은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뭐 질병명이나 그런 것들 앞에 이런 인구학적 용어가 붙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것들은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질병명 등에 붙어 있는 경우 이제 구분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질병명 앞에 인구학적 용어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황달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별도로 싱생아 황달이라는 용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성인의 황달과 신생아의 황달은 좀 임상적으로 다르고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뭐 불임과 같은 그런 용어도 여성 불임과 남성 불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모든 질환 앞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진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 시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중 맹검이나 가교 시험 뭐 이런 것일 텐데 메드라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또 빈도에 관한 수식어도 뭐 하루에 한 번, 연간 매달 이런 수식어들인데 메드라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수치 정보 표현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중증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뭐 경미한, 심각한 이런 건데 이제 모든 질병명 앞에 붙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도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면 다른 필드를 통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의약품 사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나 진단용 제품에 대한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메드라에서는 어떠한 브랜드명이나 제품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메드라 범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메드라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드라는 5개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용어집인데요. 그래서 이제 5개 이제 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드라 로고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메드라 구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수준인 기관계 대분류부터 보면은 기관계 대분류는 시스템 5관 클래스를 줄여서 SOC 또는 SOC이라고 읽고요. 27개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것이 상위군 용어와 상위 용어, HLGT와 LCLT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룹 용어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제 점점 숫자가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약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 용어가 있는데요. 이네 번째 단계인 대표 용어, Preferred Term을 줄여서 PT라고 읽었습니다. 이네 번째 계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개별 의학적 개념, Medical Concept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대표 용어로서 용어가 수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용어만 해도 2만 5천 개 정도 되는 되게 구체적인 그런 용어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거나 통계치를 내거나 뭔가 표를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는 이 PT 단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하위 용어인 LLT 같은 경우는 코딩을 할 때, 용어를, 데이터를 입력을 할때 사용하는 단계이고요. 이 LLT 단계에는 PT에 대한 동의어와 유사어, 하위용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워딩이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래서 PT로 분석이 되기는 하지만 보고된 말을 최대한 그대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LLT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대표 용어에서 분석을 하고 코딩을 할 때는 LLT에서 한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개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관계 대분류 SOC가 27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27개를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해부학적 신체 구조에 따른 그런 SOC들이 가장 수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과 심장 장애라든지 눈장애, 위장관 장애, 간담도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부학적 신체 구조에 따른, SOC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한 메드라의 좀 특별한 그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SOC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상 검사라든지, 제품 문제라든지, 사회 환경, 이런 거와 같은 약간 특별한 주제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SOC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 신체 구조는 아니고 병인에 따른 그런 SOC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병이 일어나는 발생 기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선천성 장애들 모여있는 그런 SOC가 있고요. 기생충 감염 관련된, 인펙션 관련된 SOC가 있고, 면역계 장애 같은 경우도 이제 병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암 이름 같은 것들인데, 한 군데 이제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SOC들이 27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최상위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독립되게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딱 끊어서 이제 출발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이 SOC들이 서로 이제 겹치고 그런 교집합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다단한 그런 연관성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메드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요.
구조적 특징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층 구조, 그리고 이제 27개 기관계 대분류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용어들을 한번 보고, 얘들아 범위가 아니어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용어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없는 용어. 나머지 지금 총 8개 이제 예시가 있는데, 8개 중에 6개는 메드라 용어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개는 메드라 용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골라주시는 정답이 이제 여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눈치를 보시면 오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근데 진단명이니까 당연히 이제 메드라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균 오염 제품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메드라에서 찾을 수 있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품질 관련 이슈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흡연자 같은 경우도 사회 환경 역이라고 해서 환자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환자에 관한 그런 정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 환경력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용어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로 프로포폴 과량 투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메드라를 찾을 수 없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을 공개를 하면 정답은 이제 프로포폴 과량 투여랑 경미한 설사 증상인데 프로포폴 과량 투여는 프로포폴이라는 이제 의약품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메드라에서 찾을 수 없는 거고요. 과량 투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프로포폴 과량 투여 이런 용어는 이제 메드라를 찾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증상 같은 경우도 이제 메드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경미한 이런 이제 중증도에 대한 표현은 메드라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확한 백신 투여 일정 되게 많이 골라주셨는데 메드라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케이션 에러,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메드라에서 다루고 있고요. 흉부 CT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돌파 감염도 메드라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정답은 이제 프로포폴 과량 투여와 경미한 설사 증상이 메드라 범위가 아닌 것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5단계 계층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7개 SOC 중에 하나인 각종 심장 장애를 열어보면 이제 심장 장애에 대한 이제 HLGT들이 여러 개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또 각종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HLGT를 열고 심부정맥이라고 하면 뭐 심박수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총칭하는 되게 높은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심부정맥이 나타났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의 HLT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심박수 및 리듬 장애에 해당이 되는 HLT를 또 열었고요. 그래서 밑으로 하나씩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NEC라고 이제 줄임말이 나옵니다. 왼쪽에는 한국어, 오른쪽 영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NEC 같은 경우는 메디컬에서 많이 쓰이는 줄임말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Not elsewhere classified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SOC부터 HLT까지는 일종의 이제 그룹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S가 다 붙어 있어서 이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때 이런 복수 형태를 우리나라 말로 항상 표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이제 다른 용어들과 구분해야 될때 앞에 각종이라는 단어를 붙이자라는 이제 규칙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SOC부터 HLT까지의 용어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아, 복수 형태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PT 이제 내려오면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이렇게 부정맥 딱 이렇게, 진단이 되는 그런 용어로 나오고요. 또 PT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LLT들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LLT를 볼 때는 항상 PT와 완전히 동일한 LLT가 하나는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완전히 동일하게. 부정맥 NOS라는 이제 LLT가 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OS 같은 경우도 이제 메디컬에서 많이 사용되는 줄임말로 not otherwise specified, 달리 명시되지 않은을 뜻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면 좋을 만한 그런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맥이라고 이제 한국어는 똑같이 부정맥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영어는 dysrhythmia라고 해서 유사동의어로 되어 있는 그런 LLT들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4개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은 숫자의 LLT들이 들어 있는데 그중 일부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미사용이라고 해서 기타 명시된 심장 율동 장애 이런 용어들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용어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시다 보면 현재 미사용 용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non-current 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non-current 용어들은 LLT 수준에서 이제 플래그 되어 있는 그런 정보이고요. 더 이상 코딩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코딩할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데이터 검색과 분석을 위해서 이제 남겨져 있는 그런 정보이고요. 이제 매드라에 한 번이라도 어떤 용어가 LLT로 이제 추가가 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절대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이 LLT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미사용화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연유로 이제 미사용화 되냐 하면 의미가 모호하거나 너무 구식 표현 방법이거나 불완전 또는 철자 오기인 그런 용어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미사용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기타 명시된 심장 율동 장애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의미가 모호해서 미사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드라 규칙에 맞지 않는 다른 용어집으로부터 파생된 용어들도 미사용화되어 있어서 매드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매드라 처음 만들어질 때 매드라가 어떤 백지 상태에서 매드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용어들을 만든 게 아니고 처음 만들어질 때그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이제 짜집게 하고 때려 넣은 다음에 매드라 코드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건 매드라 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미사용화된 용어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드라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매드라의 모든 용어들은 1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시에 보면은 이제 PT에 이제 아니미아, 빈혈을 뜻하는 말이죠. 빈혈이라는 용어에 1000234라고 하는 매드라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코드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세 번째까지 자리가 뭐 SOC를 뜻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새로운 용어에는 순차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코드 정보, 이 숫자 코드 정보가 다양한 전자 보고서 형태에서 데이터 필드 값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드라 사용을 할 때는 매드라 명을, 용어 명을 이렇게 읽지만 결국 저장이 되고 전송이 되는 정보는 매드라 코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드라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같은 의미를 하는 용어들에는 같은 매드라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좀더 쉬운데요. 매드라 번역본이 현재는 20개
영어를 포함을 해서 20개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2025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번역본들이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32개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20개 정도 메드라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두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10019211이라는 이제 메드라 코드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 봤을 때는 이렇게 헤데이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 PT에는 항상 같은 코드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 메드라로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어로 바꾸거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언어로 바꾸거나 하는 것은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드라 LLT 중복 번역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는 이제 영문이 이제 원본인 그런 용어집이기 때문에 영문 메드라의 경우에는 각 코드마다 중복된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번역본의 경우 영문은 다르고 한국어는 동일한 그런 LLT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심부정맥 관련해서 예시를 봤을 때도 그 부정맥이 아리스미아랑 디스리드미아는 이제 영어는 다른데 한국어는 똑같이 부정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예시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 번역들은 이제 번역본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별도의 메드라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PT 하위 내에 있는 LLT에서만 이제 존재를 하고요.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T가 이제 비출혈이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코피를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LLT 속에 있는 LLT들이 이제 코피 또는 비출혈, 코출혈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이제 영어를 자세히 보면은 bleeding nose가 있고요. 좀 내려와서 보면 nasal bleeding 있고, nose bleed가 있고, nose bleed s 붙은 게 있고, 또 노즈 블리드 띄어쓰기 없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영어 표현 방법으로 나와 있지만 한국어로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코피라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다섯 개는 다 코피라고 번역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 번역된 것들인데 항상 동일한 PT 하위에 있는 LLT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어로 코딩을 할때이 다섯 개의 코피 중에서 어떤 코피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분석하고 이제 표현이 될 때는 PT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중에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셔도 이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되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중요한 메드라 구조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드라 SOC 살펴볼 때 27개의 SOC들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드라가 채택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다축 구조라는 것이 메드라에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멀티 액시얼리티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면 하나의 의학적 개념을 두개 이상의 SOC에 연결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 의학적 개념의 줄을 치고 이제 PT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PT가 하나의 SOC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SOC에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분류 방식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분류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하나의 PT가 여러 개의 SOC에 계속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분류의 용이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1차 SOC에는 1차 SOC가 하나는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누적 결과를 표현할 때 또는 집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1차 SOC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중 집계가 방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드라로 작성된 어떤 표를 볼때 다른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1차의 소시 기준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1차의 소시 정보 같은 경우는 매드라 자체에 사전 정의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미 변경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하나의 PT가 여러 개의 SOC에 동시에 연결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차 SOC로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축 구조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제 PT 용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인플루엔자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러스 감염, 감염성 장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감염 SOC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호흡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이러스 상기도 감염, 기도 감염, 그리고 호흡기 SOC에도 이렇게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P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차가 이제 감염으로 되어 있고 2차가 호흡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1차 SOC 부여 규칙을 배우고 나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SOC가 항상 부여가 되어 있는데 부여되는 규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읽어보면 하나의 SOC에만 연결되어 있는 PT들은 자동적으로 그 SOC가 1차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모든 PT가 여러 개의 SOC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SOC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SOC가 1차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인 룰에 해당이 됩니다. 질병 징후 및 증상을 나타내는 PT들은 주요 발현 위치에 대한 SOC가 1차로 부여가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룰이긴 한데 예외 조항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이면서 약간 우선하는 예외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여기가 먼저 이제 선정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인 룰인 두 번째 꼭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이상에 관한 용어는 SOC 선천 성장애에 관한 SOC에 이제 1차가 부여가 되고요. 또두 번째로 신생물에 관한 용어, 뭐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 이런 암 용어 같은 경우도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 SOC에 1차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및 기생충 감염에 대한 용어도 감염 SOC가 1차 SOC로 우선 부여가 되게 됩니다. 우선하는 예외 규칙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요 발현 위치가 이제 1차 SOC로 되는 이런 경우인데 좀 전에 봤던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1차 SOC가 감염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우 복잡한 그런 의학적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기도 하고 또 신생물이기도 하고 감염이기도 한 그런 질환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하나 이상의 예외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선천성 장애이고요. 그 다음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 그리고 마지막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축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아래 SOC에 속해 있는 PT들은 오직 그 SOC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다축 구조를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외적인 그런 SOC에 해당이 되는데요. 임상 검사에 대한 SOC, 그리고 외과적, 내과적 시술, 사회 환경, 이렇게 이세 가지에 대한 SOC 같은 경우는, 다축 구조가 아니고 단축 구조, 유니엑시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상 검사 관련해서 뭐 혈압 증가와 같은 그런 용어를 봤을 때 그런 용어는 임상 검사에만 속해 있지 혈액이나 뭐 혈관 관련된 그런 SOC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SOC는 다른 SOC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축 구조 뭔지 설명을 드렸고, 1차 SOC 부여하는 규칙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이제 관련된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BT, 선천성 HIV 감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로는 congenital HIV infection 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이제 1차 SOC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PT, 선천성 HIV 감염 같은 경우는, 선천성 장애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신 산후기 및 주산기 상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 SOC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HIV이기 때문에 면역계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네개다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1차 SOC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차 SOC를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1차 SOC 부여하는 규칙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었고, 또 예외 조항에 여러 가지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이제 보시면 정답이 선천성, 가족성 및 유전성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그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선천성 SOC가 1차로 되어 있고, 나머지 SOC들은 다 2차 SOC로 되어 있습니다. 2차 SOC들 사이에는 그런, 우선순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2차인 거고, 1차만 선천성,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약간 유사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PT 제가 계속 가지고 오는데, 코로나19의 PT의 2차 SOC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차가 아니고 2차 SOC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던 인플루엔자 예시랑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다들 정답을 잘 찾아주신 것 같고요. 예, 정답은 호흡기 흉곽 및 종극장애에 관한 SOC가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성 장애이기 때문에 1차 SOC는 감염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호흡기 관련된 SOC가 2차로 되어 있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퀴즈입니다. 심전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ECG라고 하죠. 심전도라는 용어에 가 연결된 SOC를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약간 문제에서 함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두 골라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을 공개하면은 정답은 임상검사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임상검사랑 외과장 내과적 시술, 그리고 사회 환경에 관한 SOC 같은 경우는, 다른 SOC에 동시에 연결되지 않는 단축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이제 심장이나 뭐 시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임상 검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연결이 되어 있고 심장장애 관련된 SOC에는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축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퀴즈도 열심히 이제 같이 풀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메드랍 브라우저 사용하는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랍 브라우저 열어서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가지고 계신 메드랍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활용을 하셔서 브라우저에 이제 접속을 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로그인 정보를 준비하시지 못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교육용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임시 비밀번호와 메드랍 아이디를 사용을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드라 브라우저 접속하시려면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WBB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일단 네, 메드라 아이디랑 비밀번호 정보는 챗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좀 크기를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우저 딱 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검색 옵션이 있는 그런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브라우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왼쪽 패널에 이렇게 27개의 SOC가 이렇게 쭉다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어를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를 듀얼로 볼수 있는 거고요. 이제 코드를 표시를 하고자 하시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클릭을 지우면은 이제 코드 정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개 국어를 표현하시고 하자 하시면 이렇게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버전도 메드라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딩할 때는 반드시 이제 SOC 뷰 보기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패널을 하나씩 볼 텐데 플러스 사인을 열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하나씩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각종 심장장애 관련된 예시를 한번 봤었죠. 그래서 아까 심장장애는 봤기 때문에 위궤양 용어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장관 장애를 여시면 이제 위장관 관련해서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 뭐 항문이라든지 치아, 개실, 췌장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위장관 궤양 형성 및 천공에 관한 HLGT가 있고 그럼 여기 안에 위장관 위궤양이 들어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장관 궤양도 이제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서 뭐 항문 직장, 십이지장 위궤양, 장궤양, 뭐 식도궤양 다 나와 있는데 위궤양을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T까지 열면은 이렇게 PT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PT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해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PT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분 정보는 가장 상단에 보면 범례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범례를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축성이고 1차 용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위천공이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천공 같은 경우 이제 다이 PT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패널에 이제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위장관 SOC뿐만이 아니고 이제 천공, 퍼포레이션이기 때문에 손상에 관한 SOC에도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PT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쭉 내려온 이 위치가 1차다. 다축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려온 위치가 1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단축성이면서 1차 용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단축성이라는 것은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 위궤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위장관 SOC에만 연결되어 있고 다른 SOC에는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록색은 그러면 2차겠거니 하는 약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헬리코박터 위궤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헬리코박터 위궤양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상세 정보를 보니까 위장관 SOC에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감염 SOC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SOC가 1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온 이 위장관 위치는 1차 SOC 위치가 아니고 2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용어였고요. 위궤양 PT를 찾았으니까 LLT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사인을 열어서 LLT들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위궤양에 속하는 그런 하위 내용들, 뭐 전정부 궤양, 카메론 궤양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위궤양 완전히 PT와 동일한 LLT도 들어 있고요. 위궤양 재활성화도 있고 또 수적으로 되게 많죠. 이렇게 미사용화 되어 있는 LLT들, 이렇게 빨간색 상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미사용 용어인데요. 미사용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위기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코딩을 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용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상단으로 좀 올라가서 매드락 개념 설명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락 개념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매드락 용어집 내에서 개념을 해석, 사용,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정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드락 사용을 할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매드락 용어집에서는 요 정도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한요 정도 ABC 순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남용이나 뭐 급성이나 중독이나 악화됨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코딩 하실 때는 혹시 개념 설명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면 매드라 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매드라 사용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 고려사항 문서나 모범 사례 문서, 버전 관련된 추가 안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링크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색 옵션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선택을 해 놨기 때문에 영어 또는 한국어로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영어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전에 해당이 되는 cardiac failure 이렇게 이제 쳐서 검색을 하시면 완전히 일치하는 LLT가 있을 때 일치하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LLT가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검색 결과 포함이 이제 cardiac failure를 포함하는 다른 LLT들을 다 이렇게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심부전 NOS도 있고 뭐 급성 심부전도 있고 심부전 악화도 있고 다양한 LLT 용어들이 얘들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플러스 사인을 또 클릭을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SOC까지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LLT부터 하나씩 올라가면서 보는 것보다는 나는 왼쪽 패널에서 이 신부장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고 브라우저로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시면 네, 이제 신부전이 속해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자동으로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코딩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동의어 검색 결과라는 것이 58개가 이제 검색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의어 검색 결과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급성, 비대상성, 심부전, 이런 용어들이 들어있는데, 영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cardiac failure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cardiac failure가 아니고, 이제 heart failure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동의어들이 이 검색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동의어 목록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동의어 그룹들이 미리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art 그룹을 보시면 cardiac이랑 cardial, 뭐 cardium, cardio 이런 것들과 heart를 이제 하나의 동의어 그룹으로 묶어놓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cardiac failure라고 해서 검색을 했지만 cardiac 대신에 heart로 치환된 그 검색어 결과들을 이제 동의어 검색 결과로서 해서 여기서 볼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의어 목록 사용을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이제 마련되어 있는 동의어 목록들은 보시면 가슴과 흉부라든지 검사와 시험이라든지 경구, 구강, 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동의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요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말과 이제 한자어 이런 것들이 또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장, 콩팥, 잇몸, 치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동역 목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제 나중에 코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브라우저 이 정도로 보고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코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코딩이란 뭔지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메드라 컨텍스트에서 이제 코딩은 다른 게 아니고 메드라 용어를 선택하는 그런 그 작업을 코딩한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의학적 정보, 안전성 정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그 보고된 원 정보를 보고 이제 메드라로 옮기는 그 작업을 코딩한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요. 예시를 보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영어로 여기는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자놀이가 이제 쑤심 이런 표현이고 이제 머리 전체가 아픔 또는 머리가 이제 핑 도는 듯한 고통, 아주 심한 두통.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이제 원 정보가 보고되어 올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메드라로 코딩하게 되면 헤드에이크로 이제 코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좀더 쉬운데 이제 폐에 감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을 때 폐 감염이라는 LLT를 찾아서 이런 거 선택하는 것 이거를 이제 코딩한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정보는 좀더 이제 읽고 이제 이해를 하는 수준입니다. 환자가 약물 B 대신에 약물 A를 복용을 했고 고혈압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죠. 그래서 고혈압이 나타난 이 내용과 환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한 내용에 대해서 다 코딩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약물 투여라고 하는 LLT를 찾고 또 고혈압이라는 LLT를 찾아서 코딩하는 것, 이것을 이제 코딩한다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메드라 용어를 브라우저에서 찾아가지고 입력하는 이 작업을 이제 코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는 코드와 규칙, 코딩 컨벤션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코딩 컨벤션이란 각 기관 내에서 회사 내에서 메드라 코딩 방법을 기술한 일종의 사내 가이드라인 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메드라 사용자들이 코딩된 데이터의 교환을 이제 용이하게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코딩을 할 때도 그 일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규칙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코딩 규칙을 마련할 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로는 철자 오류나 줄임말, 두 문자어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합성어와 사유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되었을 때 어떻게 코딩할지, 그리고 이제 항상 추가 질의가 필요한 그런 용어가 있을지, 뭐 예를 들어 체스트 페인이라고 보고가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심장 관련 문제인지 아니면 위궤양 쪽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 때는 이제 항상 원 보고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더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세세한 규칙들을 적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드와 규칙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딩할 때는 코드와 규칙이 필요한데 코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의학적 배경이나 지식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이제 하는 그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메드라가 워낙 많은 LLT들을 가지고 있는 되게 폭넓은 그런 용어집이기 때문에 좀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규칙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뭐 회사들에서 요즘 AI 기술을 활용한 그런 자동 인코딩 기능을 활용을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서는 QC할 때 이제 수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 인코더 이런 것 이제 사용을 하실 때 부적절한 용어가 가끔씩 이제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동 코딩되는 것들은 모두 이제 수동으로 좀 검토를 해라라고 이제 MSSO에서는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캣 스캔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었다라고 보고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동 인코더를 사용을 했을 때뭐 고양이 알레르기로 이제 코딩이 된다든지 뭐 2000년 가을에 이제 심근경색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를 보고도 가을이라는 내용을 이제 낙상으로 코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코딩 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딩 규칙을 마련을 할때 참고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인 고려사항 문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용어 선택 고려사항 문서는 이제 고려사항이 이제 points to consider를 이제 뜻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제 PTC 문서라고 많이 읽었습니다. 이 PTC 문서 같은 경우는 부제를 보시면 ICH가 보증한 메드라 사용자 안내서라고 해서 이제 메드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회사에서 각자 그 코딩 규칙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용자 안내서 PTC 문서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규제 및 산업 목적의 용어 선택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과 권장 사항들을 담고 있고요. 이 문서의 목적은 이제 데이터 공유를 할때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 이렇게 코딩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런 룰을 다루고 있는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 내에서 코드와 규칙을 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이 PTC 문서를 기초로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뭔가 살을 조금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PTC 문서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이 PTC 문서는 ICH 관리위원회 내에 있는 워킹 그룹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메드라 용어는 1년에 두번 업데이트가 되지만 PTC 문서 같은 경우는 3월 메드라 배포에 맞추어서 연간 1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요 전체 버전으로 제공하는 언어가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렇게는 이제 전체 버전을 번역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드라 언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약본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드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일단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dra.org 메드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How to use 탭을 가시고 Support Documentation을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가 이제 뜨는데요.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려사항 문서 및 메드라 모범 사례 문서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메드라 용어 선택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이고요. 그래서 PDF 또는 워드 타입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메드라 코딩 관련돼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다 PTC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발췌를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다양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코딩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반드시 이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제 PTC 문서 활용을 할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코딩을 할때 항상 딱한 가지 방법만 정답인 건 아닐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드라로 코딩을 할 때,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다 이제 정답이 이럴 경우에 PTC 문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preferred option, 선호되는 옵션이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명시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다른 방법은 대체 옵션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받아들이실 때 반드시 이 선호 옵션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체 옵션을 선택을 해서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의할 점이 각 기관에서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이제 코딩을 할때 어떤 사람은 계속 선호 옵션으로 이제 코딩을 하고 다른 사람은 대체 옵션 방식을 취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코딩의 일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는 내용을 PTC에서 다루고 있으면은 기관에서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코딩할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드라 이제 1년에 두번 업데이트되는 그런 용어집이기 때문에 버전 관리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부록으로서 이 PTC 문서에 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PTC 문서에 나오는 이제 일반 용어 선택 원칙이라고 해서 코딩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8가지 원칙을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소스 데이터의 품질을 좋게 유지해야 되고 품질 보증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소스 데이터, 즉, 원 정보의 질이 결과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료의 명확성이 항상 확보될 수 있도록 원 정보가 잘 수집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료 수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식을 잘 디자인을 하고 직원 교육이 실시되어 있어야 이제 원 정보가 이제 잘 수집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내 코딩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TC 문서의 원칙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이제 QA를 하실 때는 전문가가 용어 선택을 리뷰를 해야 되고요. 자동 코딩, 인코딩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수동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 정보가 중요한 그런 내용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buse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다른 정보는 없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런 AE 보고서를 받은 PB 담당자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이제 LLT를 찾아보니까 abuse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그냥 코딩을 하고 끝낼지. 아니면 이제 원 보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좀더 이제 요구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간 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제 정답은 원 보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잘 확보를 해서 제대로 코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특히 이제 어뷰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뜻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약물로 보면은 남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앞뒤 컨텍스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뷰즈만 보고는 코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애매한 그런 보고가 왔을 때는 원 보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를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그런 액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원칙은 매드라 변경 금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것도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매드라는 사전 정의된 용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용어 사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차 SOC 변경과 같은 필요에 따른 계층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이 아니고 종종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딩을 실제로 하시는 코딩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원 정보에 방대한 그런 정보들을 보기 때문에 특정 A라는 이제 질환명을 코딩을 했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면역학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나는 면역계 관련된 SOC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해당 질환명이 1차 SOC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제 매드라 자체 계층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 SOC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어떤 용어가 의학적으로 진짜 잘못된 위치에 속해 있다면 MSSO에 변경 요청을 제출을 해서 이제 변경을 이제 오피셜하게 하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CRO와 이제 스폰서 회사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얘들아, 코딩할 때, 뭔가 1차의 소식을 바꿔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할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거 자료는 이제 메드라 모범 사례라고 해서 메드라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문서가 존재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서포트 도큐멘테이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섹션 2에 보시면 SOC를 변경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때 SOC 정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LLT를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르는 계층 정보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OC를 바꿔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받으셨다면 이 문서를 활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좀더 이제 프랙티컬한 그런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코딩을 할 때는 항상 LLT, 최하위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 LLT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고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LLT를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고된 내용이 얼굴에 농양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을 때 LLT 그냥 농양, 앱시스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얼굴에 있었다라는 정보와 같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페이셜 앱시스, 얼굴 농양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그런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때 항상 정확하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LLT를 찾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딩을 할 때는 현재 사용 LLT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원칙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또 용어 선택 시 의학적 판단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드라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용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회사 조직 내 임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메드라 자체적인 코드를 생성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메드라 용어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의학적 개념이 있다면 메드라 MSSO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것이 이제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내용이면 새로운 용어로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메드라 1년에 두 번씩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500개에서 900개에 달하는 LLT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변경 요청을 해서 이제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한 메드라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용어가 없을 때 기존 용어 내에서 어쨌든 임상적 판단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을 로 이제 LLT를 찾아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코딩 문제를 보고 그 임상적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가 된 내용이 발바닥에 붉은 피부 라고 해서 이제 보고된 내용을 보고 이제 코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적절한 LLT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레드 스킨이라고 이제 보고가 됐고요. 첫 번째 예시부터 보면은 스킨 레드, 이제 붉은 피부인데 이제 발바닥이라는 내용이 같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많이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B를 한번 보면은 사지의 홍반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홍반이라고 에리스마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스킨이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의 홍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지보다는 이제 발바닥이라고 더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redness of leg라고 되어 있죠. 다음 예시는 네, 뭐 다리가 아니고 발바닥이기 때문에 C는 해당이 안 되고요. D를 가장 많이 골라주셨는데, 네, 일단 정답은 D가 맞습니다. 플랜타 에리스마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발바닥을 뜻하는 플랜타라는
말이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발바닥을 뜻하고 에리스마도 이제 홍반을 뜻하는데 레드스킨이랑 이제 동역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잘 골라주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국소 홍반인데 발바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드스킨 on soles of feet를 보고 이렇게 발바닥 홍반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이제 약간 메디컬한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되게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코딩을 할 때는. 네, 그럼 다음 문제는 이제 한글이랑 같이 표현을 해다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이 Irrational Fear of Night라고 해서 밤이나 야간에 대한 약간 비이성적인 공포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됐을 때 가장 적절한 LLT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임상적인 그런 판단을 좀 하면은 정확한 내용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 곳으로 지금 정답이 몰리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정답을 먼저 공개를 하면은 어둠 공포증이 일단은 정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에 지금 fear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 공포를 이제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fear라고 하는 내용, 두려움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제 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인데 보고된 내용이 이제 비이성적인 이제 fear라고 했기 때문에 공포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위험이 아닌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걸 가질 때는 포비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때에 가장 적절한 LLT는 어둠 공포증이 맞고요. 이제 야간 공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그 두려움을 보고 이제 포비아로 코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임상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다음 원칙입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 모든 정보에 대해서 용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과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된 모든 이상 반응과 이상 사례에 대한 용어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코딩하는 단계는 이렇게 인과성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평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보고된 내용을 보고 그대로 이제 LLT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고요. 코딩을 할 때는 의료기기 관련 사례나 제품 품질 관련 이슈, 뭐 투약 오류, 병력, 사회생활력, 검사, 적응증 이런 것들 이제 있으면 다 코딩을 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고된 내용을 다 코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정보를 덧대서 이제 코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보고된 징후나 증상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에서 복통과 혈청 아밀라제 증가, 리파제 증가라고 이제 보고되었을 때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LLT를 선택해서 코딩을 하면 되지 굳이 췌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뭐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코딩을 할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을 보고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LLT로 옮기는 것이 제대로 하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가지 코딩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라 PTC 문서를 보면은 섹션 3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용어 선택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그 제목들만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보시면 뭐 자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뭐 연령과 사례 특이성 이런 것들이 같이 보고가 됐을 때, 뭐 신생물에 관한 용어라든지 선천성 용어 이런 것들 어떻게 코딩하는지 되게 자세한 내용들이 PTC 문서에 다 이제 예시와 함께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해당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PTC 문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뭐 섹션 3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코딩 심화 웨비나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만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코딩을 이제 한 번씩 해볼 텐데요. 다시 브라우저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고, 그 코드를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코딩 연습 문제를 보기 전에 일단 보고된 정보를 딱 봤을 때 바로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보고된 정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정보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가 환자에 대한 임상적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아니, 이것이 이제 진단 내려진 정보인지, 아니면 징후 또는 증상만 그냥 나타내는 건지, 혹은 또 의약품을 사용한 이유, 적응증에 대한 정보인지, 그럼 전혀 다른 필드에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손상인지, 뭐 시술인지, 투약 오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보고서인가에 따라서 적합한 LLT를 검색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SOC에서 가장 가까운 용어를 찾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찾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된 내용을 보고, 내용을 평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고된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 있고요. 한글로 번역을 해놨고, 이제 위에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코딩 연습 문제의 약간 힌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이제 환자는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특이성에 유의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유의를 하시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자한테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 Allergic reaction to an antibiotic. 코딩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거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때 일단 영어로 한번 해볼 텐데요. 키워드가 일단 allergic reaction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LLT,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LLT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도 보니까 이제 각종 면역계 장애에 속해 있는 그런 LLT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보고된 내용에서 이제 항생제에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더 정확한 그런 LLT가 있지는 않은지 검색 결과 포함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는 검색 결과를 보니까 급성 알레르기 반응도 있고요. 뭐 진통제도 있고요. 벌침도 있고 화학요법도 있고 약물 첨가제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항생제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다섯 번째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LLT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고된 내용이랑 완전히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더볼것 없이 이제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알레르기 반응 LLT 같은 경우는 과민성 PT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는 약물 과민성 밑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다른 PT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잘 구별을 해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PT에 속해는 것들 사이에서는 더 구체적인 LLT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LLT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딩 연습 문제입니다. 증상 정보에 대한 내용을 코딩할 거고요. 환자는 식은 땀이 난다고 하였다라고 이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딩할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식은 땀, cold sweat라는 것을 이제 코딩을 하러 가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영어로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ld sweat라고 해서 검색을 하니까 검색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할때 유의할 점은 복수를 사용하지 마시고 또 어감만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표현 방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수형을 지우고 검색을 했더니 식은땀, 콜드 스웨트라고 하는 LT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PT도 마찬가지로 식은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하면 1차 SOC를 보고 싶나요? 2차 SOC를 보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차로 이제 선택을 하면 왼쪽에서 네, 그 위치를 열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련된 SOC 밑에 피부 부속기관 병태, 아포크린 및 에크린선 장애 HLT 밑에 식은땀이라고 하는 PT가 있고 식은땀 LLT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코딩 연습 문제는 임상 검사 정보를 코딩하는 연습 문제인데요. 검사 결과 환자의 트로포닌과 CPK-MB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정보가 환자한테 어떤 이 트로포닌이랑 CPK-MB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 검사 결과가 이거 두개다 증가했다고 나왔다. 라는 그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 결과 관련된 필드에 이제 코딩해야 되는 그런 정보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브라우저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트로포닌 increased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심장 트로포닌 1 증가, 뭐 C 증가 이렇게 있는데 보고된 내용에서 다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냥 트로포닌 증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LLT 트로포닌 증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CPK-MB 같은 경우는 무슨 줄임말인지 잘 모르더라도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대로 나오네요. CPK-MB 증가. 그래서 줄임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줄임말 같은 경우는 거의 LLT 수준에서만 이제 등장을 하고 PT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확인을 하면은 줄임말을 일단 다 풀어가지고 이제 풀네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T 이제 CPK-MB 증가 요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PT를 보면은 CPK-MB가 혈액 크레아틴 인산 활성효소 MB였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죠. 그래서 항상 코딩을 하실 때 매드라가 이제 LLT에 각 용어에 대한 그런 정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층 구조를 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맞았는지를 이 계층 구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적어도 LLT를 봤을 때는 아무리 LLT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더라도 PT까지는 확인을 하고 코딩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그런 조언입니다. 줄임말 같은 경우는 LLT 수준에서 보통 나타나고 PT 수준으로 이제 올려서 보면은 플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LLT로 코딩되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투약 오류 관련된 그런 내용이 보고된 건데요. 환자가 실수로 약물 X 대신에 약물 Y를 복용하고 나서 숨이 가빠졌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개의 LLT로 코딩을 할 텐데요. 먼저 환자한테 나타난 그 이상 사례인 숨이 가빠졌다, 숨가쁨이라는 내용을 코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환자가 실수로 약물을 잘못 복용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쉬운 내용부터 숨가쁨, short breath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숨참, 숨가쁨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는데 보고된 내용이랑 워딩이 똑같은 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마 다 같은 PT에 속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 다 호흡곤란 PT 밑에 이제 속해 있는 LLT들이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보고된 내용에서 short of breath라고 했기 때문에 요세 번째 LLT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딩 내용이 이제 약물 X 대신에 Y를 잘못 복용했다 실수로 그 내용을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코딩 그 검색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은 검색을 해서 찾기보다는 하향식 방법이라고 해서 왼쪽 패널에서 이렇게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는 방법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지 마시고, 이 투약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손상, 중독 및 시술 함박증에 관한 SOC를 여시면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에 관한 HLGT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하나씩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면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 HLGT를 열어보니까 투약 오류가 일어나는 그 스테이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HLT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투여할 때의 문제인지, 제품 혼동 문제인지, 교부할 때 문제인지, 조제할 때 문제인지, 처방할 때 문제인지 쭉쭉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고된 내용은 실수로 잘못 먹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품 투여와 관련된 오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여 오류 문제를 열면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PT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요. 부정확한 제품 제재 투여도 있고, 교대 부족 이런 것들 쭉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잘못된 제품 투여라고 하는 PT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때 LLT들을 열어서 이제 보시면 잘못된 약물 투여인지, 제품 투여인지, 백신 투여인지, 이제 세 가지 LLT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서 drug Y, drug X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약물 투여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프로덕트랑 드러그는 무슨 차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드러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제 백신이나 기기나 약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된 내용에서 이게 약물인지 아닌지 뭐알수 없을 이럴 때 이제 프로덕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봤던 내용은 이제 드러그 X와 드러그 Y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약물 투여 (wrong drug administered)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환자에 관한 인구학적 정보가 같이 이렇게 보고가 돼가지고 볼수 있는 내용인데요. 만 2일 된 신생아가 미열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이제 보고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코딩해야 될 정보는 fever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일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중증도 관련된 내용은 메드라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밑줄을 안 쳐져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신생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히 신생아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라도 이제 예외적으로 메드라에서 이제 인구학적 정보까지 포함하는 LLT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 넘어가지 않고 일단 정답만 한번 보면요.
신생아 열이라고 하는 LLT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PT도 신생아 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Fever라고 이제 선택하는 것보다 이일된 신생아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Fever, Neonatal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딩 연습 문제는 이제 적응증으로 보고된 그런 정보입니다. 35세 여성이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물 X를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자발성 경화증이 뭐 이상사료로서 나타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요거를 방지를 하려고 약물 X를 보고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응증으로서 코딩이 돼야 되는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일단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인데 이 스펠링이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감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도 40개나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릴랩스까지 같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발성 경화증 재발 예방, 재발 이런 것들이 쭉 가성 재발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고된 내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복용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 재발 예방, 요거 예방까지 이제 붙어 있는 프로필락시스까지 붙어 있는 LLT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인디케이션 필드에다가 코딩해야 되는 정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시술명에 해당하는 SOC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코딩 연습 문제입니다. 이것도 특이성에 유의해서 코딩해야 되는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녀는 좌측 대퇴 경부에 병적 골절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대퇴 경부에 병적 골절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보고된 내용에서 이제 코딩할 내용들을 밑줄 친 거를 보면은 병적 골절도 있고, 대퇴 경부도 이제 이렇게 밑줄을 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이라는 정보도 있기는 한데요. 매드라에서 이렇게 좌측, 우측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딱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따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한쪽 눈을 이제 실명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드라로 표현이 가능한데 모든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뭐 좌측, 오른쪽 이런 걸다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측에 대한 정보는 아마 코딩이 안될것 같고요. 그것도 시간 관계상 정답만 한번 공개를 하면은 이렇게 대퇴 경부 병적 골절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시술 후에 환자는 며칠 동안 변비로 고생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비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비부터 검색을 하면 관련된 검색 결과 27개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변비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 지금 어떤 시술 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 포스트 프로시주럴 컨스티페이션 시술 후 변비라고 하는 LLT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비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그 LLT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요 LLT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 관련된 SOC에 1차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됐을 때 시술 후에 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포스트 프로시저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그 용어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뭐 수술 후였다고 하면은 포스트 오퍼레이티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외상 후가 된다라고 했을 때뭐 포스트 트라우마틱 이런 용어들도 이제 질병명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망 및 기타 환자 치료 경과에 대한 코딩 내용인데요. 66세 노인 남성이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라는 내용이 보고된 경우입니다. 사망 관련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게 코딩해야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사망 자체를 이상 사례로서 코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줄이 안 쳐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사망 관련된 내용이 보고가 됐을 때는 사망 정보는 환자 치료 경과로 보기 때문에 patient outcome이라고 해서 다른 필드를 통해서 이뭐 사망 사건인지를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 이상 사례 코딩하는 란에는 death라든지 이런 사망 내용 자체를 코딩을 하진 않습니다. 사망 사례를 코딩을 할 때는 이제 데스를 코딩하지 않고 사망 사유로 보고된 내용만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정답만 공개를 하면은 데스를 코딩하진 않고요. 대동맥류 파열만 찾아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사회적 환경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때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휠체어라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사회 환경 관련한 SOC에 속해 있는 용어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휠체어 사용자라는 LLT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 환경 생활 방식 문제, 그리고 장애 문제 관련된 HLT 밑에 휠체어 사용자라는 PT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고가 되면은 사회 환경 관련해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되게 짤막짤막하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코딩을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회사마다 그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긴 서술 정보로부터 출발을 해서 코딩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짤막짤막한 보고 내용으로 해서 이제 와가지고 코딩하는 사람들은 그 짤막한 정보만 보고 코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긴 서술 정보를 보고, 어디에 어떤 내용을 코딩할지를 한 사람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코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서술 정보를 통해서 코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읽고 일단 코딩할 내용을 이렇게 밑줄을 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75세 남성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드럭 X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적응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관련된 내용들을 쭉쭉 읽으면서 코딩할 내용들을 일단 밑줄을 다 칩니다. 그래서 쭉 치고 코딩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지금 6개의 LLT로 코딩할 수 있는데요. 정답은 다음 달에 있는 다음 코딩 심화 웨비나에서 일단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딩 연습 문제까지 쭉 한번 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아직 10분 정도 남았죠? 직접 코딩 해보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 상향식 또는 하향식 접근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메드라 LLT를 찾아서 그 용어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 진단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코딩을 할때 적절한 LLT를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주관식인 거죠. 보고된 내용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폐렴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딩할 내용을 밑줄을 치게 되면 유모니아랑 COVID-19 infection 요까지 아마 밑줄을 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 이제 제출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폐렴, COVID-19, 뉴모니아 이제 잘 찾아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거 정답이 맞습니다. 정답이 맞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제 코로나19 유모니아가 맞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코로나19 인펙션이랑 유모니아를 따로따로 코딩할 필요 없이 COVID-19 유모니아라고 하는 조합되어 있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였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유모니아랑 COVID-19 따로따로 코딩하지 않고 하나의 LLT를 찾아서 구체적인 LLT를 찾아서 코딩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고된 내용이 병원 입원 중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동안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한번 저나트륨 혈증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되게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매드랍 한국어 버전은 이제 그 띄어쓰기 문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안 했을 때, 했을 때 이제 검색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검색 결과가 안 나오면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나트륨 혈증 보시면 되게 눈 아픈데 이것도 이제 영국식 영어랑 지금 미국식 영어가 이제 다 섞여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 나트륨 혈증이라고 그냥 이제 코딩을 할수 있기는 하지만 병원 입원 중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검색 결과 포함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원내 획득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LLT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LLT를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인 내용이 되고요. SOC는 대사 및 영양 장애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은 답을 골라주신 것 같네요. 네, 정답은 원내 획득 전 나트륨 혈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에 관한 문제인데요. 간호사가 주사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약간 제품 품질 관련해서 이제 보고된 내용을 보고 코딩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 찾아보는 동안 저도 브라우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한 냄새라고 하면 약간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냄새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라고 하니까 74개의 이제 검색 결과가 있는데요. 뭐 투여 부위 냄새, 모유 냄새, 입 냄새 이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른쪽에 이제 검색할 SOC를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이 제품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SOC 중에 제품 문제를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하면은 요 SOC에서만 이제 검색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검색을 했더니 뭐 입냄새 이런 거는 다안 나오고요. 보면은 기계에서 냄새 방출 또는 제품 냄새 이상, 제품 냄새 이상으로 이제 번역된 것이 3개가 지금 나오네요. 아마 같은 PT에 다 속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식 영어로 오더가 있고요. 영국식 영어로 오더가 있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MED라는 PT부터 PT 이상 그 상위 계층 구조에서는 모두 영국식 스펠링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LLT 단계에서는 미국식 영어랑 영국식 영어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영어로 코딩할 때는 이제 영국식 영어로 보고된 것은 영국식 그 스펠링을 쓰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고, 미국식 영어로 보고가 됐으면 미국식 영어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데, 한국어로 코딩을 할 때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일단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PT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정답들을 잘 골라주신 것 같네요. 네,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계절성 독감 백신을 접종한 부위에 압통이 있다고 환자가 불평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압통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아마 접종이나 압통 이런 이제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네, 정답은 백신 접종 부위 압통이 맞고요. 좀 유사한 예시로서 뭐 주사 부위 압통이라든지 백신 접종 부위 통증 찾아주신 분들도 있는데 가장 구체적인 거는 지금 백신 접종한 부위에 압통이 맞고요. 그래서 약간 주사 부위 압통이라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백신이라고 되어 있는 LLT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그 백신이 명시되어 있는 LLT를 찾는 게더 이제 맞는 정답이 될것 같고요. 네. 주사 부위 압통보다는 백신 접종 부위 압통이 맞고, 이제 통증보다는 네, 텐더니스 압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압통을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래서 메드라 이제 범위 구조 특징부터 배웠고, 메드라 코딩 규칙을 다루고 있는 고려사항 문서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드라 브라우저 소개를 하고, 실제 코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 보여드리고, 코딩 연습 문제까지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웨비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코딩 심화로 이제 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메드라 코딩의 약간 기초적인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고급 코딩 규칙과 원칙에 대한 이제 예시를 좀 다룰 예정인데요. 심화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의 일반적인 내용만 다뤄왔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주제로 준비했기 때문이고요. 두 이제 오늘 웨비나랑 두 번째 심화 웨비나까지 다 듣고 나시면 현장 교육 못지않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의 전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들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강의하는 동안 질문 들어온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네.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참석 확인증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확인 가능하고요.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팔로우업 이메일이 갈 텐데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갈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할수 있고 따로 이메일로 전송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네요. 네. 저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헬프데스크 이메일로 질문을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오늘 2시간 꽉꽉 채워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oy.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Thank you, Yuni. Thank you, everyone, for attending the webinar. I will wrap up the webinar and goodbye. Enjoy the rest of your day. 감사합니다.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